그래서 실내가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이럴 때 피부와 목을 보호하기 위한 가습기 꼭 필요할 텐데요. 가습 기능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함께 갖춘 가습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방법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참TV 날씨입니다. 벌써 한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감기 걸리거나 피부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 많으신 텐데요. 공기가 촉촉하게 해지는 물건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습뿐만 아니라 공기까지 맑게 해주는 대나무숲, 좁은 공간에도 OK 벽걸이 정원, 그리고 싱그러움을 선사하는 실내 정원까지 올겨울 건조함을 막아줄 실내 가습 3종사가 지금 출동합니다. 경남 진주시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 울창한 대나무숲이 보이는데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도 이렇게 대나무 밭은 푸름을 뽐내고 있는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바로 이 대나무가 실내 건조를 잡아주는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뿌리부터 잎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대나무. 이 대나무에 푹 빠진 분이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요, 네. 이 대나무가 실내 건조를 잡아준다고 해서 왔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네, 이 대나무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대나무를 절단을 해가지고, 네. 대나무 숯을 구워가지고, 우리 실내에 그 가습기, 천연 가습기,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19종의 대나무가 자생하는데요. 수치로 만들 때는 이렇게 줄기가 곧고 길게 뻗은 맹종죽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맹종죽으로 만든 숯은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망간과 같은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더욱 좋다고 하네요. 이제 대나무의 변신을 볼 차례입니다. 우선 숯을 만들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된 대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고요. 차곡차곡 담아서 가마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불을 넣고 기다리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약간 열기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대나무 숯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기에 일일이 대나무 다 세워가지고 꽉 네.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번을 붙여가지고 이제 온도가 1000도씩 올라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1000도씨요? 예. 네. 대나무 숯은 1000도씨가 넘는 고온에서 12시간 정도 구워주는데요. 한참 동안 뜨거운 불길을 이겨내면 실내 건조를 막아줄 대나무 숯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대나무 숯은 일반 참숯에 비해서 2배에서 4배가량 미세 구멍이 많은데요. 특히 고온에서 구워진 대나무 숯은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수분을 방출시키는데요. 때문에 가습으로서의 효과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대나무 숯을 더욱 곁에 두고 애용하는 방법. 대나무는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쉽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공예품은 인테리어는 물론 가습 효과까지 일석이조가 따로 없는데요. 이 대나무 숯이 가습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원리로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예. 그 숯에는, 모든 숯에는 기공들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비춰보면, 우리 실제적으로 보면 기공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데, 그 기공이 대나무 숯에는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숯, 그 기공은 크기 때문에 다른 숯에 비교해서 그 기공으로 습기 제거도 해주고, 공기 정화도 해주고, 나쁜 걸 분해를 다 시켜주고 좋은 공기만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기공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예. 이 대나무 숯을 집에서 좀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저희들 집에 가보면 네. 아주 다양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 집으로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예. 대나무 숯 마니아 박득자 씨,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대나무 숯을 이용해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보이는 집안 곳곳에 대나무 숯이 있었는데요. 정말 다양하게 이 대나무 숯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방사선은 물론 유해 전자파 차단, 가습과 인테리어를 하나로, 그리고 탈취 효과는 물론 정수 기능까지 정말 다양하죠.
와, 정말 여기 들어오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저기 아주 숲천지예요. 네, 아주 공기가 막죠. 네, 아우, 숨쉬기도 뭔가 수월한 것 같고요. 네, 아주 네. 피부도 과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 리포터님 깔고 앉은 네. 방석도 숯입니다. 아, 정말 숯사랑이 각별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좋은 숯이 어떤 건지도 잘 알고 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 숯을 첫 번째 예, 들어보면 가볍습니다. 이 가벼운 숯을 골라야 되고, 두 번째는 숯끼리 이렇게 부딪혀보면 맑은 소리가 납니다. 네. 이 맑은 소리가 나는 걸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손에 묻어나질 않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숯이 좋은 숯입니다. 네. 오목한 그릇에 숯을 넣고 물만 넣어주면 천연 가습기가 완성! 그리고 대나무숯 공예품은 일주일에 한 번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한데요. 번거로움을 덜고 가습 효과는 두 배인 대나무숯 공예품으로 올겨울 촉촉하게 보낼 수 있겠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숯과 식물을 이용한 천연 가습법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는 가습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흡수해줘서 건강에도 더욱 좋다고 하죠. 무엇보다 관리도 쉽고 보기에도 좋은 천연 가습법으로 올겨울 촉촉하게 보내세요. 이제 가습기도 멀티플레이어 시대네요. 이 가습 기능은 물론이고 또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가습 방법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가습 방법 하나 고르셔서요. 실내를 항상 쾌적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